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빨리 동생 감기 나아야 되겠다. 맛있다. 역시 샤브샤브 배추는 존맛. 몸매 관리는 감기 낫고 하면 돼요. 그래요. 족장인 다음 주에는 핑크 버터링 쿠키 있어요. 딸기 버터링 쿠키. 그거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딱 본방 사수해서 딸기 버터링 쿠키 딱 받아가자 이번에. 어제는 닭백숙, 오늘은 샤브샤브. 좋아요. 콩나물과 버섯. 살림, 너 그 택배 주소 쓰고 있어요. 금방 언제 써요? 알탕 좋아요. 안녕. 당연하지. 미쳤나? 언니는 돈테냐가 아프면 밥도 못 먹어. 오유유유 저런. 자 이제 그럼 언니 이거 부쳐. 뭐 진짜 그 부치고 먹을 거야? 응. 이거랑 카톡 같이 보면서 부쳐야겠는데? 맞아. 뭘 먹었어? 뭐야 이거? 풍미가. 뭐라고? 풍미가. 왜 이 빨간 거 양념? 풍미가. 풍미야 젓가락질 어떻게 해? 풍미 매운 양념을 못 먹어. 뭐 지금 너 장아찌는 고양이 못 봤지? 너 요즘 고양이랑 강아지들은 다 젓가락질해. 야, 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황금 개띠라고 있는 거 개소리 하는 거야? 할맨 알지 할맨은? 할맨 풍이가? 할맨은 다 알죠. 할맨이 풍이가 있다면 풍이가 한 거지. 셀링이 허벅지 안 뜨거운데. 안 뜨거워. 그냥 좀 뜨거워. 열은 안 나. 약발이지. 잘 먹게 해줍니다. 근데 실습 끝다고 해서 몸에 피로와 감기 때문에 또 내 시간 있다 또 가야 돼. 1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주랑님이 그거 쓴다. 이제 기침해도 되지? 아 나 언니랑 같이 안 먹을래. 안 할게. 목이 감기 뭐. 방송연예가 맞네요. 저런. 근데 같은 항체 생기고 나면은 다시는 안 울마? 아니면 다시 울마? 응? 감기 없는 거야? 없지, 당연히 없지. 근데 같은 감기잖아, 지금. 뭔가 증세가 같잖아. 그러면 다시 울마, 안 울마? 그거에 따라서 나의 밥은 큰 차별을 둬야 돼. 다시 울마요? 언니. 따로 끓이자. 나 감기 아니야. 감기 아닌 건데 몸살이야. 기침.
지금 왜 하는데? 살에 걸렸어. 그러면 이게 좀 한 번만 더 해봐. 이제 기침 한 번만 더 해. 안 식어서. 100개 개주한 물결표 하트. 정연님 감사합니다. 아, 고기 진짜 맛있다. 저는 처방을 딱 받은 다음에 의사 쌤이 얘기한 대로 딱 먹습니다. 막 남용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한 과학적 지식과 근거를 갖고 먹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별풍선을 남용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별보리. 우리 여러분들의 별풍선의 남용은 셀리와 셀링이를 웃게 해줍니다. 아이고, 동현님이 아직까지 있었네. 미안해. 감사합니다. 별보리는 얼마나 먹어도 나쁘지 않죠. 내 이송이 안 생겨, 내 이송이. 항상 행복해. 맞아요. 받아도 받아도 더 받고 싶고, 받아도 받아도 항상 행복함. 볼풍존이. 볼풍선만큼 좋은 게 없지. 감구야, 근데. 백풍 스테로이드. 어제 언니 다들 괴롭혀서 언니는 안 낳았나봐. 언니? 그래도 마지막에 안 낳고 할머니 막 빛내줬네. 차례가. 냄비 갖고 와봐. 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라도 살아야지. 원래 삶은 그런 거야.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둘 다 죽으면 어떡해. 뭐?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나는 이제 다 나아가고 있고, 언니는 이제 아프고, 나는 언니를 버리고, 잘라내고 가야 할 때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신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해요.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데 너가 날 짜버리면 너는 짝대기가 되는 거야. 얼마나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겠냐? 나는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링박이 분들도 있지. 아멘도 나를 응원해주고 말이야. 그렇잖아. 뭐가 안 그래? 언니 말고도 같이 지탱해 나갈 사람이 있어. 없죠? 있어. 그리고 언니는 나으면 그때 만나면 되지. 아플 때 같이 있으면은 안 돼. 그 뭐냐, 유기체설 이런 것도 보면은 아픈 데는 좀 이렇게 잘라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우르래. 호언니가 우르래. 언니! 이게 매워서 그래.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하게 가자 이거죠. 아니 굳이 같은 국을 먹어야겠어? 나 그 샤브샤브 시키지 말라 하든. 뭘 먹든 다 똑같지? 언니 고기 먹어. 고기 맛있죠? 생고기 먹어? 생고기 안 돼. 생각을 못 했지. 이 비참한 모습. 맞아, 우리는 끊을 수 없어지지. 팍팍 드세요. 알겠어요. 100개 개주한 물결표 하트. 또 100점 꽝꽝. 연인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다시 울마요? 나는 항체 안 생겨요? 아니 그걸 같이 나오면 똑같이 걸렸으니까 똑같이 낫지 않을까? 맞아. 약도 잘 먹고 잠도 자려고 하면.
호연이 아빠 맛있게 먹으려고. 응. 조미료 뿌려야 되나? 별미료? 호연이가 제접했어. 튕겼댕. 아, 그래? 응. 근데 이번은 100% 같은 감기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아팠던 적은 없어.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파요. 언니 기침 나지? 가래 생기지? 열 나지? 목 아프지? 코도 조금 막히지? 발미로? 왜 언니? 언니가 언니 울라 그랬어. 울라는 게 아니라 운다고. 울어. 아, 울어버려 이게 아니라 울어 이거였어? 아, 시원하다. 아, 국물 진짜 시원하다. 아, 국물 짱 시원해 언니. 수고야. 배부르. 죽이랑 칼국수도 먹는 거야? 그리고 칼국수 끓이면 면이 너무 묽어져. 면이 묽어진다고? 국물이. 국물이? 안 되직해지고 묽어져? 아, 되직해져. 걸쭉해져? 맞아. 마지막에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 뜨거! 더 걸쭉해지고 난 다음에 죽을 끓여 먹어야지. 아, 뜨! 이제 끝이야? 응, 고기가 그렇게 막 많진 않아. 딱 깔끔하게 먹을 정도네? 응. 콩나물님 안녕하세요. 콩나물님 언니가 나는 나아가고 있는데 언니가 안 나와서 우리는 같이 낫지 못하면 평생 못 나와요. 언니 별보림 좀 주세요. 아니 괜찮아. 좋는데 이거 매워서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 괜찮은데. 그래? 응. 나는 안 하는데 왜 언니만 해? 그거 먹어봐. 오, 언니 별보림 필요해. 왼파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나올 것 같다님, 한개 뺑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끓였고, 칼국수 제조에 들어가시나요? 이거 고기는 칼국수만 해가 해? 고기요? 응. 국물에 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바지락도 들어가 있죠? 나는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왜 이렇게 무릎이 쓰시는지. 진짜 하고. 너도 쓰셔? 열나서 그래. 아, 그런 거야? 응. 몸이 쓰시는 게 다 열나서야? 응. 무릎을 쉽게 쓰셔. 맞아, 무릎 되게 쓰셔. 나 관절은 맞나 생각했다니까요? 아, 감기 때문에 열나서 그래. 아. 관절음인 줄? 응. 몸살김. 요리나 이거 얼마. 백길 개주한 물결표 하트. 도현님 또 배짱 고맙습니다. 도현님 감사합니다. 도현님
맨님 최고네. 나도 늙은 날 따니까. 고마워. 왜? 국물 먹게. 좀 팔팔 끓일까? 응, 팔팔 끓여. 언니가 다시 제 조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팔로. 팔팔 팔팔. 방금 끝나고 시간 있을 때 여기 병원 가서 이런 거 맞아봐. 진짜 화장이야? 응. 난 기침 하나도 안 하잖아.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컨디션은 괜찮아. 내 이제 또 어디 간다며? 그거 못 빼? 못 빼. 월화수목금 또 일 다 가야 돼? 월화수목금. 진짜 못됐다. 맞아. 괜찮아. 금방 끝날 것 같아. 느낌이 왔어. 이틀 갔는데. 앞으로 28일 더 가야 되거든. 순수하게. 금방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 힘내자. 두영민도 일당이 배고프대. 우린 맛있는데. 우리는 아파요. 한태 오빠가 밥 줬지. 한태 오빠 씻어 했어? 오. 아니요, 할머니 했어. 할머니 했어, 할머니 했어. 한태 오빠는 1월 1일 씻어 했지. 할머니 했어, 고마워. 할머니 해줬어. 할머니지? 할머니 자꾸 헷갈려. 너 감기 안 나는 것 같은데. 할머니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할머니 최고야. 할머니 해줬지. 그래도 언니가 감기에 걸려도 이런 건 확실하죠. 당연하지. 뭐야, 맛있어. 좋다. 할머니 살아있나? 할머니 3시에 잔다. 혀 있는데요? 좀 큰 것 같은데. 짱 뭐. 넵. 어때, 괜찮아? 덜어줄게. 고마워. 오, 잘 익었다. 이거 생방이에요, 동근이님. 자, 여기. 제목 깨심당. 아, 이렇게 소스 살짝 뿌려서 먹는 게 좋더라. 통통해서 오, 통통통통. 맛있다. 16개 개주왕 물결표 하트. 농구님도 보이십니다. 농구님 안녕하세요. 서양 놀러 가면 농구 가볼게요.
문구가 뭔데? 카페 이름 아니야? 내 추측이야. 죽. 죽. 이렇게 왔어요. 서면이 어딘지 알아요? 부산 서면? 그 정도는 알죠. 오. 네. 너 부산 가본 적 있어? 응. 오. 엄마랑 가봤지. 알겠어요. 룽건이 카페 하는 언니인가? 근데 엄마랑 놀이도 가면 재밌어? 엄마랑 놀러 가면? 반반이지. 마치 언니의 방송을 보는 것 같아. 기쁠 땐 또 한없이 또 재밌고 웃기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화이팅! 언니! 언니, 근데 되게 재밌어. 엄마랑 놀러 가면? 응, 언제 또 가족끼리 놀러 가서 제일 재밌었던 거 손에 꼽아봐봐. 기억이 안 나, 잘. 감기가 아직 안 났나 봐.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제일 화났던 거. 아유. 기억이 잘 나. 아유, 생각하기 싫어. 엄마 자지? 저는 주로 월화수목금 저녁 8시 이후야. 수요일엔 요리방송. 이렇게 쌓여진 택배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저희야 칼국수요. 감기 때문에 크게 말하면 기침나고 머리가 울려요. 맞아요. 계란님도 주상. 어? 아, 계란은 나, 여, 잔열에다 익히는 거야? 계란은 팔팔 끓이지 않고 남은 열기에다가 살짝만 익힌다고 합니다. 저랑 한 살 차이나 언니인데 좀 이쁘죠? 너 요즘 살 좀 빠지는 것 같아. 아, 진짜? 응. 운동을 해서 근육이 늘고 있다. 그러면 근데 신진대사랑? 올라가서 나중에 천천히 빠진대. 기초대사랑이 올라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민준님 안녕하세요. 미니 개야. 응, 아까 개다. 응. 보여드려. 미니 개 뜨고. 아이고. 요따만한 개가 있어요. 애기 개요. 애기 개요. 바지락이 앙한 거. 응. 새끼 개. 핑크 색깔. 개요. 완전 귀엽다.
먹게? 오. 귀엽대매. 응? 먹어? 응, 꾸세. 새우 조그만 것 같아. 애기 개. 애기래매. 응? 어, 아니야. 애기 같은 초콜릿이. 꾸조해. 응. 여기 있다. 응. 애기 개가 바지락 같네. 언니, 응. 여자친구가 너무 이쁘대. 어떻게 해야 된대? 결혼해서 2, 3년만 살아봐. 왜? 응? 결혼해서 2, 3년 살면은 닮은 아가가 낳고 싶지. 이제 사랑스럽지. 이쁜 걸 떠나서. 응. 그치. 이쁜 걸 떠나서 사랑스러워 버리지? 응. 애기는 낳아보고 싶은데 낳아서 기르면 잘 기를 것 같은데. 어? 난 애기 잘 기르. 왜? 뭐야? 너. 응. 나 왜? 아니 언니도 잘 못 들고 아 뭔 소리야 애, 언니랑 얘랑 어떻게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등치가 뭐 태산만한 키우기 언니랑. 편하지 애기는 나 곱하기 1000배야 언니들이 왜 나 귀엽다고 하는 줄 알아? 애보다가 나 보면은 착해 보이는 거야 얼마나 더 진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귀엽고 착해 보이는 거야 소연이 진짜예요? 소연이에요 없어 그래도 언니잖아 애부는 느낌이 나요? 어진다 봐봐 애기가 왜 이래? 맞나? 아멘 아멘 진짜예요? 애기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겁니까? 장난쟁이 아면 애기 기르기가 진짜 그렇게 어려워요? 안 기를래. 나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 그치? 어, 나는 쉬운 게 아니야. 난 지금이 제일로 행복한 것 같다. 아멘나. 아멘나. 아 나는 지금이 행복해 강아지보다 1500배 힘들대 그치 강아지는 밥만 주고 보건만 잘 시키면 되잖아 감기나 뭐 장변이 나야나 그게 바로 나야나 힘들면 행복해요 그러면 진짜 맛있다 그래서 언니는 요리를 할 줄 알아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 한 살밖에 잘 안 나는데. 동물한테는 기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강아지한테는 키운다고 표현하는데요? 기른다랑 키운다가 그렇게 뭐 많이 달라? 모르겠어. 와, 땀이 쫙 나면서 감기에 낫는 느낌이다. 되게 몰부모님이 우리 방 오래된 것처럼 이제 바뀌었네요 존칭으로 이렇게 딱 말하는데 우리가 25살 때는 말실수 조금만 해도 올블랙이었거든요 그럼 그쪽은 올팬이 아니야 우리 올팬분들은 오시면 회장님부터 여러분들 다 존댓말 써요 맞아 저한테 반말하는 빨간 글씨도 없어요 그게 올팬이에요 올팬 그쪽은 이제 바뀌었네요 한 순간부터 나 25 전에 날 보지 않았었어 25살도 그렇고
그냥 한 세네 달에 한 번씩 기운날 때마다 오는 거지. 올팬 아니시네요. 올팬이 뭐야? 오래된 분. 근데 되게 막 이름 바뀌었네 하면서 되게 오래된 척했잖아.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 아닌 거지. 우리 방 오래된 분들은 저렇게 안 하니까. 잘 받아준 거에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이거 좀만 먹어. 아까 먹었죠? 먹었어? 나 혼자 먹어? 나가 핵을 먹었어. 나 이거 먹고 싶어. 부거운 야채? 응, 버섯. 버섯이가 몸에 좋지. 언니 25살. 우리 이제 2살 차이 하잖아. 23살에서 있을래. 23살 하게? 아니 여자는 25까지는 돼야 돼. 그래서 바뀌었다고 했어요가 아니라 그땐 받아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무 사이도 아니면서 자꾸 오버하고 있어. 같이 밥 먹는 기분이죠? 그게 먹방의 매력이죠. 저런 친구도 그냥 블랙 걸고 다음부터 상대하지 말아야지. 오지 마세요. 우리 방도 이상한 애들은 빨리빨리 잘라야겠어. 대꾸해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비꼬고 계속 싸우려고만 하니까 말 실비조라 하시는 분들 그냥 싹 다 쳐낼게요. 우리 방송 제일 잘될 때가 탑이 한 거 먹고 강태규율 빡셌을 때가 제일 분위기 좋고 좋았어요. 그치? 진짜 이래놓고 내방에서 블랙 풀어달라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진짜 무슨 짓입니까? 아헬리님 블랙 걸렸는데 진짜 제발 한 번만 풀어주세요. 우리 이제 블랙 그래서. 절대 안 불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기도 싫어요. 언니 이유가 있으니까 안 걸었겠지. 앞뒤가 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나한테도 블랙 걸어달라는 건가 봐. 맛있다. 너도 군대니? 응, 다 먹었어. 안 좋구나. 궁뎅이 되게 뽀송뽀송해. 내 팬분들 거예요. 다 먹었어?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